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걸려, 걸려, 걸려. 차 왔어, 차 왔어. 아까 막아주시나 봐, 저쪽 반대편을. 차에 칠까 봐. 예, 못 오게. 자, 해전 교차로가 차 두 대가 같이 도는 것도 있죠. 아, 맞아. 진짜. 아, 네. 와. 거기 교차로가 여러 대 돌아요, 막. 교차로에서 나가기 진짜 힘들어요. 잘못 들어가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맨 안쪽에 들어갔던 차가 나가지 못하고 돌아버릴 때 있어요, 진짜로. 네.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죠. 나는 회전 2차로 돌고 있어요. 내가 가는데. 어이, 뭐야? 뭐야? 이게 무슨 경우지? 뭐지? CCTV 보시겠습니다. 자, 돌고 있어요. 빨간 차. 그래, 나온다. 야.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저거는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그지? 너 차만 와봐라, 이런 거 아니야? 나만 죽어봐라처럼. 자, 나는 회전 2차로로 돌고 있죠? 근데. 저 차는 자기는 숏컷을 들어와요. 그죠? 그냥 쭉 나가네. 그냥 2차로로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2차로로 가면 돼. 와. 아. 네. 저분은 차가 오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그렇지, 안 보이죠? 우와. 아찔하다. 회전교차로에서요. 1차로 들어간 차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2차로로 나갔다가 한 칸 한 칸 계단씩 논처럼 나가야 되는데 요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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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맞아. 예, 몇 대? 몇? 100대빵. 예, 너무나 당연히 100대빵인데 보험사에서 80대 20. 아, 80대 20. 아,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지. 100대빵 나와야죠. 저거 어떻게 피해? 예, 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렵게 소송에 가서 주문과 같다. 요거는 내가 주장한 거 그대로 다 인정했다. 아, 100대빵이요? 다행.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 아니, 딱 보면 100대빵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험사 사장님들이 좀 우리 한불리를 보셔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포스터 붙여 있는 거 아닐까요? 한불리 시청금지. 주적. 주적. 근데 우리 또 옳은 말만 하는 건데, 그지? 맞아요. 자, 해전교차로 하나만. 어,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와, 저 오, 소리가. 바이크인가? 아, 창문 열어놓으셨다. 아, 바이크? 바이크 아, 아니야? 바이크네. 흔들린다. 회전교차로 나갈 거야, 나는. 저 나갈 거야. 어, 설마? 어?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뭐야, 이게? 진짜다. 뭐지? 자, 회전교차로에서요. 나가는데. 와, 아닌 것 같아. 바이크 아니야? 와, 뭐야? 바이크 아니야? 바이크 아니야? 바이크에 와이퍼가 있어요? 와. 아이고. 오. 와. 그럼 잘 넘어가. 바퀴가 작아. 네. 자, 나는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예. 예. 나가는데. 나가는데? 차 그냥 들어. 왜 그러지? 어? 와. 네. 저거 앞에 안 본 건데 그냥. 와. 몇 대 몇? 100대빵. 써보세요. 아닌가? 100대빵 아닌가? 야, 그럼 이거 100대빵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진짜 회전하다가 내가 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들어온 차가 날 때면서 내가 넘어졌어요. 거의 똑같은 상황인 근데 깜빡이를 안 켰나? 왜? 어? 저거 깜빡이 왜 켜지? 어. 깜빡이. 이분께 제가 질문했습니다. 깜빡이는 켜셨나요? 아, 깜빡이는 안 켰는데요. 깜빡이는 안 켰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 100대빵, 100대빵, 80대 20, 80대 20, 80대 20, 80대 20. 진입한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흰 차가 보고 먼저 보고 양보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들어온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 뒷차도 어. 따라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 불박차가 이미 진입이 된 상태고 정말 옆등을 봐서 차가 전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이 먼저 돼 있었다. 그렇죠. 어, 이거는 어,
맞아. 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나갈 때는 깜빡이를 켜고 자기 나간다고 표시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깜빡이를 안 켰기 때문에 저 차도 이 차가 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큐형의 박수. 베리굿.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여기서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켜세요 하더라도 그 깜빡이의 의미를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야.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요. 저기 저 들어오는 차는 자 깜빡이를 안 켜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돌겠구나. 계속 돌겠구나. 이쪽으로 가겠구나. 그럼 나 뒤로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데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갔으니까. 그죠? 아 깜빡이 중요하구나. 깜빡이 켰으면 아 저쪽으로 안 가고 열려 오겠다.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야. 보통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안 켜고 나갔거든요. 보통 안 켜죠. 네. 근데 안 켜면은 지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켜야 되는 줄 아는구나. 진짜 중요하구나. 나는 몰랐어. 나도 안 켰다니까? 저도 안 켰어. 그치? 근데 진짜 모르실 것 같아. 네. 아, 이 회전기차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고요. 들어가는 차는 양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양보 안 하는 차도 있으니까 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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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개 차로가 돌 때는 1차로에서 2차로 일단 나간 다음에 한 칸 한 칸씩. 그리고 회전기차로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왼쪽. 들어갈 때도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왼쪽 깜빡이 켜야지, 그러니까. 네, 들어갈 때는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와, 이거 진짜 중요해.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약속을 지키십시다. 예. 와, 네. 와, 지킵시다. 가수들한테는 역주행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건데 이런 역주행은 안 돼요, 안 돼요. 도로에서는 역주행 안 돼요. 진짜. 이런 역주행은 보기 싫다. 안 되지. 보시죠. 아침 출근 시간. 많이 막혀 여기. 저기는 신호 한 네 번 받아야 된대요. 내가 가는데? 와, 뭐야, 뭐야? 우와. 와, 뭐야, 뭐야? 야, 근데 이거는 아, 앞질러 가려고 얌체 운전. 우리가 비켜줄 순 없잖아, 이거. 왜 비켜? 말도 안 되지. 그럼 죄송합니다. 열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와! 야. 오, 와, 아니야. 와. 아이고. 완전 역주행을 해? 어? 이게 뭐야? 아이고. 저렇게 역주행에 나오면은 저 과태료 9만 원이거든요? 지금 벌금 써야 돼, 이거. 아, 너무 적어요. 너무 적죠? 너무 그래, 적어요. 그러니까 대신 뭐 벌 줘야 되죠? 네. 너! 항문지. 아, 라디오에서 다른 내용이 나오고 아, 다른 꽁트를 하고 있나 봐. 항문철은 저. 저 역주행 차량을 또 혼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번에는요. 뒤에서 버스가, 고속버스가 진짜? 근데 고속버스는 어떤 길로 다니나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런 데는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다닐 순 있죠. 어디든 다니긴 하잖아요, 사실. 그럼 이런 곳에서 뒤에서 버스가 중앙선 침범해서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먼저 가라 그래요, 그냥 옆으로 빼줘요, 그냥. 뒤에 큰 차 따라오면 되게 좀 부담스럽긴. 맞아요, 맞아요. 무서워요. 막 상향등 켜고 빨리 가라고. 빵 소리도 엄청 크잖아. 저
저는 오히려 더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 버스인데 손님도 다 태우시고 위험한데. 네. 그때 사고가 나버리면 좀 큰일이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마. 어, 너무 무서워. 뭐지? 오,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저 버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아. 승객을 태우고 저러면 안 되지. 야, 이건 너무 위험하다. 박차. 아이씨, 나 안 켜줘. 오히려 속도를 더 내요. 심지어 여기서 속도를 더 내는 거잖아요. 승객들 있어요, 아저씨. 아우, 진짜. 속도를 서로 내고 있어. 아유. 달릴 상황이 아닌데, 아유, 아저씨. 와, 근데 커브길이야, 어떡해. 아, 이건 아니에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너무. 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수력이 비켜갔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비켜갔다. 와. 자, 다시 보시자고요. 어차피 가봐야 못 가요. 그러니까 앞에 차들이 못 가는데. 있어서. 아니, 해봤자 요 한 칸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 앞으로 갈 거. 예. 근데 이분들 약간 식겁하셨어, 그 다음에 지금. 와. 뻔했다, 진짜 큰 사고 날 뻔했다. 제가 본가가 청주인데 고속버스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진짜 막 불안하고 무섭단 것 말이에요. 같아. 승객 입장에서는. 승객들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슨 죄야 이거. 그 불박자가 막 그렇게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닌 거 같아요. 느리게 간 것도 아니고. 저게 운전 습관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앞에 뭐가 막고 있으면 그게 싫은 거야. 답답한 걸 못 참는구나. 그게 나중에 감정 싸움인 거야. 그래서 저 버스 내가 양보해주면 나 다음에 또 그래. 내가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일벌 백기 한다는 거. 절대 양보 못해 이런 분들. 사고 나면 어떻게 그러다가. 아니, 그 고속버스가 승객을 수십 명 태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위험하게 그러면 돼? 안 되죠. 계속 한 칸 하다 이제 큰 사고 날 뻔해. 그럴 수도 있죠. 역주행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번에는요. 뭐야, 깜짝이야. 뭐랑 부딪혔을까요? 와, 저 파인 거 보니까 차 같진 않은데 뭔가 들어갈 만한 게 뭐 있지? 집게 있는 그런 건가? 무어랑 부딪혔을까요? 우와. 와, 이건 크다. 뭐야 이게? 여기 요 크기가 뭐랑 비슷해요? 동그란 거 타이어 아닌가? 돌, 큰 돌? 자, 동그란 거 우리 주변에 찾아보세요. 타이어. 돌멩이? 고무 아니에요? 타이어, 고무? 타이어. 좀. 맨홀 뚜껑? 아니 서로 쳐다보면 찾아보세요. 서로? 사람? 어? 사람이 들어갔다 이제? 머리? 네? 뭐야 저게?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무서운데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무서워? 너무 무서워. 블랙박스도 어두운데요? 와, 하나도 안 보인다. 너무 무서워, 어떡해.
갈수록 왜 이렇게 영상맨이 있구나. 아, 너무 놀랐어. 검은색 옷을 입었고요. 네. 자전거도 검은색이었고요. 라이트도 안 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스텔스네. 불빛도 없이 스텔스? 완전 역주행이요. 역주행. 아니, 이 깜깜한데 역주... 아. 아까 그거는? 아... 머리. 머리 부딪히고 옆으로 튕긴 거죠.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앞유리창이. 대체로 저렇게 거미줄처럼 되면 사망해요. 아, 아 너무 무섭거든. 근데 사망하지는 않았어. 아, 다행이다. 아니, 저게 무슨 용감한 행동이야. 불박차 잘못 있나요? 없죠, 없어요, 선생님. 이건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보이지가 않았어. 아이. 브레이크 못하지. 자전거 운전자 많이 다쳤죠? 지금 민사소송 걸어왔대요. 왜요? 네? 다쳤다고? 예. 자전거 억울하다고요? 예. 자전거가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지금 소송을 걸어. 근데 저 민사소송 걸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설마.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나중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될 수 있겠죠? 돈을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버스든 자전거든 역주행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특히 밤에 스텔스 상태에서의 역주행은 안 보이니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운전하기가 더 무서워. 자, 이번에는요. 역주행 차가 나오고요. 불법 유턴을 했어요. 어? 어, 왜요? 아, 왜 그래? 보시겠습니다. 2월 11일. 연휴예요, 연휴. 차만 보면 괜히 사고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워, 이제. 왜 그러지? 왜 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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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뭐,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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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오! 아, 숨어있어! 조준 씨 뒤로 넘어지셨어요. 오, 어머, 어떡해. 길에 넘어졌어. 조준 씨 오, 안 돼, 안 돼, 빨리. 오,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떡해. 가다가 차를 돌려요. 지금 거꾸로 왔어요, 그죠? 와, 진짜 위험한데, 역주행. 흘려, 흘려, 흘려. 아까 막아주시나 봐, 저쪽 반대편을. 차에 칠까 봐. 예, 못 오게. 오, 뛰시는 거 봐봐. 오, 어떻게 너무 착하다, 저거. 의식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대요. 아, 근데 너무 대단하시다.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돌아가셨어. 오. 오우. 야, 저 언덕길이라 안 보여, 완전히. 네, 절대 안 보이죠. 누가 보면 사고 내신 줄 알 거야, 그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차는 이제 비상등 켜놓고 거꾸로 세워놨어요. 정방향으로 차를 대놓고 매뉴얼대로 잘하지 않았어? 어떻게 저렇게 잘하셨을까? 야, 병원차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연휴라서 또. 아유, 근데 안 일어나셔. 날은 추운데. 와, 근데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진짜. 저희가 내려서 할아버지한테 갔을 때는 할아버지가 쓰러진 충격으로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고요.
할아버지가 질문하는 거에 작게 고개만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할아버지가 좀 대답을 안 하셔서 저희가 섣불리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의식을 다시 잃진 않게 최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도 너무 착해. 계속 주물러주고 있잖아. 이렇게 팔이랑 그지? 이게 조금 산길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추울 텐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춥다고 하셔라고 얘기를 해서 차에 여분의 옷이 있었고 그거를 할아버지한테 빨리 가져다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조금 추워서 옷을 입어야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아우, 자상해. 여자친구를 챙기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면서 순차적으로 지나가게. 일단은 형광점퍼를 입고 있어야지 운전자분들께서 저희를 확인하고 정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저게 차에 있어? 아니 차에 뭐가 이렇게 많지? 여자친구가 자동차 구매한 기념으로 선물을 해줬었고. 저거 진짜 어떻게? 저게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처음 꺼내서 입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뭘 선물해주는 건 대박이다. 되게 멋있지 않아? 선생님 아들 아니겠지? 변호사님 아들.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솔직히 한불리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그거는 손을 안 댔었던 것 같아요. 저런 사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인물 중에. 맞다. 구조대원분들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그래도 다행히 할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셨고 다행이다. 도착하실 때까지 한 12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 할아버지 병원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들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여기서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냥 남일 같지 않게 가서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처음에 제보를 했을 때 한문철 변호사님께 혼날까봐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왜요? 거기가 실선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하면 어떡하냐, 역주행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혼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혹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한 선생님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처벌 받을 일 있으면 진짜 규현이가 대신 받을게.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저도 대신 받을게. 우리 같이 받자 이거. 경찰차였으면은 당연히 저렇게 했겠죠. 네. 저희 불법 유턴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역주행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너무나 당연히 칭찬받을 일,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 아이고 이건. 예. 같은 영상 아니야? 같은 자리네. 다른 지금 차예요? 또 와줄로. 야 여기 아주. 또 와줄로. 야 여기 아주. 이런 데가 많은 데구나. 어디예요? 장소가? 하나 다른데요. 똑같죠? 네. 여기 아까 고기 공장? 여기 오른쪽에 아까 분기점? 버스 정류장. 생긴 것도 색깔만 다르고. 와. 똑같이.